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피지컬을 활용한 모든 육체 활동은 불법 약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 UFC 선수, 올림픽 선수, 사이클 선수, 보디빌더, 심지어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일반인마저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프로 운동 선수의 경우 약물이 검출될 경우에 영구퇴장을 당할 정도로 리스크가 높음에도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의 사망률이 높음에도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효과가 정말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약물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약물 없이 성장 호르몬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생리학적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만약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하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서 약물까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꼭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 약물 없이 성장 호르몬 지수를 높이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은 바로 수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과 식단만큼 수면에 신경 쓰고 질을 높인다면 평소보다 훨씬 빠른 신체 변화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의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뭐 새벽 1시나 2시를 훌쩍 넘겨 겨우 잠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성장 호르몬 때문인데 성장 호르몬 는 체내 지방 분해와 근육 단백질 합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내분비 기관인 뇌하수체 전엽은 성장 호르몬 분비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를 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성장 호르몬 이외에 다른 호르몬들의 분비도 조절을 하지만 그중 성장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가 뇌하수체 기능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 뇌에서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생성되고 분비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이어트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체내 대사작용과 면역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이 안 빠진다? 내가 근육이 더 이상 안 큰다? 그럼 무조건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성장 호르몬을 설명해 드릴 건데 진짜 딱 3번만 반복 시청해 보세요. 자,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성되고 분비가 되며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성장 호르몬 수용체와 만나 결합한 후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수용체는 근육, 지방, 간, 심장, 콩팥, 뇌 그리고 췌장 등 다양한 조직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조직이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포 분열인데 세포 분열이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져 개수가 늘어나는 생명 현상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은 그 명칭에 걸맞게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신호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키나 뼈, 근육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 몸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성장 호르몬 농도가 높을수록 스쿼트 같은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며 근육이 비대해지는 근비대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테로이드와 같은 외부 약물을 주입하며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 근육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농도 차이에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외부 약물 도움 없이 성장 호르몬 생성과 분비를 자연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건 바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이 주로 분비되는 시간대는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알려진 시간에 깊은 잠에 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늦게 잠에 들더라도 3시간 이상은 자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은 잠이 들고 난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잠이 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일정 시간 동안 깊이 잠드는 편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늦게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잠을 자고 싶어도 불면증 또는 일정하지 않은 수면 패턴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부러 막 일찍 자거나 수면 패턴을 바꾸려고 힘을 들이기보다는 한번 잠들었을 때 푹 잘 수 있도록 침실을 어둡게 하고 실내 온도를 체온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수면의 퀄리티 향상을 시키는 것에 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도 있는 운동을 해줌으로써 운동 자극을 통한 성장 호르몬 분비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직 운동 자극을 통한 성장 호르몬 분비 반응에 대한 기전을 생리학적으로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통한 신경 자극, 카테코라민 분비, 젖산염과 산화질소, 그리고 산염기 균형 변화 등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도 크게 상관없는데 저항성 운동과 지구력 운동 모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항성 운동은 운동 부하와 운동 빈도가 성장 호르몬 분비
준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특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방출되는 인슐린 유사성 인자가 저항성 운동을 통해 자극으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유산소성 운동의 경우 중강도에서 최소 10분 정도 운동을 지속했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은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자극이 되면 운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시 상태에서도 분비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점차 줄어들지만 운동이라는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뭐 노화나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등과 같은 현상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 몸에서 당과 지방을 분해하고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성장 호르몬은 세포 분열을 통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 혈관, 신경과 같은 조직의 성장과 재생, 회복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강도의 운동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근육량 증가라는 운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휴식과 수면도 신경을 꼭 써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